구독자분들께서 저희 나무위키가 새롭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나무위키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나무위키를 저희가 거의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엄청 옛날 한 3년 전쯤에 봤던 것 같은데 과연 이 3년 후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추가되고 어떤 잘못된 정보가 있으며 어떤 게 또 맞는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너라고 쳤습니다. 나무위키에 1992년 출생 대한민국의 남성 유튜버 골드플레이버튼 수상자. 그래서 92년 출생, 생일 4월 27일 맞습니다. 오. 신장 168cm 정확히 맞습니다. 오? 왜요? 배우자 모찌님 21년 12월 19일 결혼을 라이브로 생중계하였다. 결혼 영상을 보고 싶다면 제육 채널에서 참조. 내 채널에도 있는데? 추가시켜주세요. 자, 그래서 팬 애칭은 빵빵이 맞고요. 왜 빵빵이죠? 빵빵 해가지고 빵빵이었어. 빵빵이. 첫 방송일 2016년 8월 12일. 와. 플랫폼 현황이 있어요. 코너 채널, 코너 월드, 코너 게이밍. 4번 이름 2022년 3월 7일 영상 업로드 중. 아, 구독자는 지금 111만 명. 조회수 8억 4,400만 조회수. 와. 아니 촬영도 나와? 차량 기아 카니발. 자신의 얼굴이 도배된 흰색 하이리무진 모델이며 원래는 G색 기아 소렌토를 탔었는데 멤버들 수가 많아서 2020년 오! 2월 21일에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샀었다. 아, 이렇게 정확해? 진짜 백과사전인데요? PD 김원종. 코너와 앙숙이었다. 점점점점점. 는 뻥이고. 뻥이고. 고등학교 친구이다. 여기 링크가 있네. 들어가면 이 영상에서 말했나 보다. 이 영상에서 말을 해가지고 100만 Q&A 때 말을 했어요. PD님과 원래 무슨 사이였나요? 앙숙이었지, 앙숙. 저희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야 반려견까지 돼 있어. 신바 품바 TMI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바 품바 둘 다 뽕알이 없습니다. 추가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 주요 컨텐츠를 살펴보도록 하죠. 코너 패밀리의 브이로그. 컨텐츠 이름 그대로 코너와 멤버들의 브이로그를 담은 영상이며 코너 채널의 메인 컨텐츠이다. 브이로그 중 실험도 있다. 진행하는 실험이 대부분 위험해서 항상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철저히 착용은 안 했긴 했는데. 가장 유명한 실험으로는 코끼리 치약 실험이 있다. 그때 폭발 규모가 어마무시해서 멤버들도 죽을 뻔했다며 실험의 여파에 대해 설명했었다. 원, 투, 쓰리! 폭발했을 때 어땠는지. 저는 일단 굉장히 살고 싶었어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이것까지는 되게 정확해요 일단. 그래서 아 야 방학 기간 업로드까지 되어 있네. 오 거의 최근인데. 오 그러게요. 와 야 잠깐만 그저께 것까지 있어. 2023년 3월 5일 일요일자로 해당 컨텐츠가 다시 브이로그 제목을 달고 업로드 되고 있다. 야 이틀 전까지 업로드 있는 거 뭐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아 그럼 2-2 챌린지. 컨텐츠 중 100만원 챌린지가 있었다. 책상에서 손 안 떼기 영상을 끝으로 더 이상 업로드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저희의 제작비 부족과 편집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소개 때도 너무 오래 걸리고 모든 면에서 힘들다는 점.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조회수가 잘 안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제 너프건 리뷰도 있죠. 아 요거는 최신 업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최신 업로드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생방송이 추가돼 있어요. 생방송. 저희 라이브 하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방학 기간 중 생방송을 주기적으로 시행했다. 주요 참여 멤버는 코너 김원종 PD, 국승찬, 성일상, 유시연이다. 여기 국승찬이 추가된 게 와 너무 신기해. 너무 웃겨. 그 라이브는 혹시 그 후에 생각이 있나요? 라이브는 저희가 컨텐츠를 좀 더 기획을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야 잠깐만요 코너레인저 출연했어. 우와 뭐야. 2023년 3월 3일 금요일부터 업로드되는 공자반 가족의 후속작이자 새로운 시트콤. 지금 아주 큰 일이 났다. 우선 변신이다. 후속작인가요? 후속작? 다른 결의 시트콤이죠. 새로운 프로젝트. 자 이제 3번 종료된 컨텐츠. 첫 번째, 너프전쟁. 배신이 첫 영상이며 코너의 컨텐츠 중 가장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찌님이 들으면 안 되는 정보가 적혀져 있네요.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하세요 갑자기? 여자친구의 사촌동생 세영과 그 친구들이 출연하며 우연히 만나게 되어 같이 찍게 되었다고 한다. 팩트입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아니라 거기 앞에 수정을 전전전전으로 해주세요. 네. 어? 모찌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진짜 안 좋은 모찌님의 모습입니다. 왜? 내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다음 거 하시죠. 뭐야. 자 그러고 이제 종료된 거 저희의 희대 프로젝트 중 하나 있죠. 홍자반가족. 진짜 디테일하게 다 나와있네. 다 적어놨어요. 소정이가 이제 공짜반가족 엄마였는데 2021년 기준 드라마상으로 1975년생이야. 와 진짜 이거 대단하다. 그러고 이제 멤버로 넘어갑니다. 멤버 활동 시기. 와 그래프로. 자 여기서 지금 원년 멤버가 정해져 있죠. 이유승, 옥세영, 변재욱, 유시연. 어? 재호도 여기까지 갔네. 16년부터. 재호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끊겨있어. 일사이 같은 경우엔 17년부터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승천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선배한테 이상하지? 아이고 선배님. 이제 멤버별로 하나씩 뭐 설명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요거 하나씩 볼게요. 재욱이 키 178 개인 채널에서 자동차 리뷰 영상을 올리고 있다. 아 이거는 수정돼야 됩니다. 드디어 한 가지 잘못된 점이 나왔습니다. 오 자동차 리뷰 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그쵸. 이제 재욱이 채널도 브이로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브이로그 올리는 채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연이 키 179 맞나요? 178이에요 오 정확하게 말하시네요. 맞나요? 맞습니다. 최근 김지우와 사귀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다. 굳이 안 써도 되는 걸 써놨네. 맞습니까? 아, 최근도 아니고 얼마 전도 아니에요. 언제 헤어졌죠? 1월인 것 같아요. 22년 1월에 헤어졌다. 예. 네. 현재 기준 헤어진 지 1년 2개월째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붙잡았던 거야? 아니. 세연이 코너 멤버 1대 바보이다. 뷰티풀을 영어로 쓰라 했는데 뷰티풀을 버티풀이라고. 뷰티풀을 영어로 적어줬습니다. 세연이 정답 버티풀. 버티풀이라고? 귀신 따위 존재하지 않아라는 코너 채널의 길이 남을 명언을 만들었다. 아 없어 귀신. 아, 귀신 따위 오히려 좋아. 야 세연이 개멋있어. 자 재원이 키 171? 아 아니거든요. 한 169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158 아니야? 168이에요 168. 수정해주세요. 2022년 4월 19일 Q&A 영상에서 12월 24일부터 조연주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밝혔다. 언제부터 사귀셨죠? 12월 24일. 오! 자, 그 다음은? 2022년 8월 28일 Q&A 영상에서 조연주와 헤어졌다는 것을 밝혔다. 재원님, 연주님, 어떻게 된 거죠? 헤어졌습니다. 자 일상이 키 185 본인 피셜 성장판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는 안 멈췄다고 했었어요. 혀의 성장판은 예전에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채소를 싫어한다. 정답 아주 정확합니다. 채소를 매우 싫어한다고 꺼주십시오. 먹으면 우회하면서 헛구역질한다 이거 맞거든요. 정확한데? 네 이거 지우지 말아주세요. 조연주 165 아 연주 162, 3 정도 됩니다. 150대 아니야? 연준 진짜 작은데? 나보다 작은데? 그럼 연주 한 160, 158, 159? 159로 소중해주세요. 네. 아, 왜 저희 맘대로. 자 지우 유시영과 5에서 6개월 연애를 끝으로 이별했다. 정확하게 몇 달이죠? 180일. 왜? 6개월. 자 이거 5에서 6개월 빼주시고 180일 연애 끝에 헤어졌다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찼다고도 적어주세요. 자 이제 추가됐습니다. 승찬이 키 무릎뼈 키 몇이시죠? 저는 80입니다 딱. 오 재보시죠. 등 대시고 오케이 여기 따란따란 몇이에요? 179 1cm 모자라요. 키 속이려다가 딱 걸렸어요. 아니 바로 재볼 줄 몰랐지. 자 그러고 멤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나왔죠. 송일상, 이재원, 옥세현은 새 집안이라는 채널을 운영했었다. 하지만 송일상이 개인 채널을 만들고 영상 업로드를 잘 안 했던 것처럼 새 집안도 처음에는 영상 업로드를 자주 했었지만 2022년 7월 23일 이후로는 영상 업로드가 아예 없다. 역시 송일상이 끈기가 없다.
이런 개 같은 이거 당장 줘. 편집 잘했다. 자, 여담을 좀 봐봅시다. 여담. 이름의 유래는 코리아 너프보이의 줄임말이라고 했다. 아,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리아 너프보이 이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너, 식품 코너, 장난감 코너 할 때 그런 코너. 약간 여러 가지 영상을 제가 나중에 찍을 생각이었어가지고 코너로 지었던 겁니다. 파란색 옷들을 자주 입으면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도 또 사담이 껴있어요. 그럴 거면 차를 랩핑할 때 그냥 무난하게 파란색으로 하지. 차시대 얼굴로 도배를 해놓으니까 구독자의 빵빵이들을 알아봐도 코너체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기괴할 것 같은데. 생방송에서 이 나무위키를 보고 크게 감탄했다. 지금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대부분 오타쿠이다. 아니 이런 애들이 지금 평균을 만들어가니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오타쿠가 문제야? 지금 그 말 감탄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 말투도 오타쿠 같은데. 오타쿠가 문제야? 그거 지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읽어봤고요. 저희가 안 읽은 게 꽤 있어서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틀린 정보도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진짜 찐 팬분들이 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승찬이 정보 하나 주시죠. 추가할 수 있게. 저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어. 이건 거짓이야. 제체는 180입니다. 모찌님도 정보 하나 주시죠. 다이는 살짝 물고기 닮았는데 물고기 지금 보니까? 그 귀여운 물고기 아니고 그 아구 같은 거. 아구 같은 물고기로 해주십시오. 피디님은 플로라를 닮았어요.